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프로이드 아트 6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캔버스는 자석 수평제로 수평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캔버스는 미리 재활용 물감으로 발라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사이즈는 4S 캔버스 24.2 곱하기 24.2 cm 크기의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용할 물감들은 네, 지금 보이는 레드, 핑크, 오렌지, 옐로우, 그린, 라이트 그린이라고 그러나? 네, 그리고 스카이 블루, 롱 바이올렛, 프루시안 블루, 화이트. 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거 제조한 색깔입니다. 주홍색 정도 됩니다. 제가 만들었죠?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양귀비라서 양귀비 꽃의 주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핑크, 보조 물감 핑크. 네, 그리고 요건 프레시안 블루, 요 입은 보조 물감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귀지압봉, 제가 쓰는 장비죠. 네, 그리고 요게 최근에 촬영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장비용 숟갈, 수저, 플라스틱 수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Feeling Love, 덧없는 사랑, 양귀빛 주홍색 양귀빛꽃의 꽃말이죠. 네, 거기서 주제가 덧없는 사랑입니다. 꽃말이. 네, 그리고 주홍색이라서 주 컬러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네, 3일절.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네, 휴일이기 때문에 네, 화실에서 작업실에서 와서 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잘 보이나요? 제 마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귀빛 꽃말의 덧없는 사랑. 네, 사랑이란 글자가 생각나니까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글자를 네, 핑크로 한번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없는 사랑 좀 기네요. 다섯 글자. 덧없는 조그맣게 쓸게요.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